캠핑하면 역시 주물팬이죠. 오늘은 주물팬 하나로 요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재료 준비 간단해요. 양파 썰고 소시지 썰고 쇼트 파스타, 저는 팬미를 사용했습니다. 팬에 파스타 넣고 그리고 썰어놓은 재료 넣고 그리고 완전 쉬워요. 물 한 컵 반, 풍미를 위해 백포도주, 없어서 저는 매실주 1큰술로 대체합니다. 불에 올려 뚜껑 덮어 끓입니다. 완전 쉽죠? 끓기 시작하면 불을 조금 낮추고 약 10분 정도 끓입니다. 이제 뚜껑 열어 남은 물기를 날려주시고요. 올리브 오일 조금, 소금과 후추도 조금, 물기가 많이 없어졌네요. 그럼 콘 2분의 1 캔과 피자 치즈를 듬뿍 얹어 뚜껑 덮어 4분 정도 약불에 치즈가 녹을 때까지 뜸들이면 완성입니다. 보기 좋게 파슬리도 뿌려주면 캠핑시의 뚝딱 요리 어떠셨나요? 캠핑하는 기분 드셨나요? 소금 조금 치즈와 소세지만으로 간이 되어 느끼하지도 질리지도 않아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일소TV였습니다.